이분의 최초 제일 처음 올렸던 맵 순수하고 코털도 안 났을 때 코스염도 안 나고 역시 테스트죠. 예. 맨오이르 테스트? 테스트인데 왜 4%죠? 순수했던 시절 뭐야 그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어. 잘 봐요. 그게 아니야. 아무튼 저기 올려서 밟으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아이고. 좀 잡지 말라고. 요렇게 이거 좀 더 붙여야 돼. 이런 건 뭐 수없이도 많이 당해봤죠. 나우. 아우씨 깜짝이야. 여기 어디야 여기는? 아우씨. 계속 봐라 이거. 처음에 인성이 아 뭐야. 이 녀석이 대중적으로 변해서 괜찮아진 거였구나. 뭐야 놀랬잖아 무서운 녀석. 제 맵들도 보면 다 인성이죠. 근데 처음 만들면 다 인성으로 만들어. 그렇지 여기다 끼고.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피가 밟으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두 번 도전을 못 하거든. 요렇게 해야 돼. 이걸 먼저 넣어야 돼. 그래야 두 번 도전할 수 있어. 아 제발요 진짜. 아유 진짜. 아 감이 안 뜨라니까. 아 답답한 녀석 마리오 녀석이 이거. 아 살짝 놔두라니까. 없죠 왜? 왜 없어? 죽어야 되는 건가? 갔다 오면 없네. 다시 가면 되지. 그렇지. 아 제발 하나님. 아 그게 뭐 뉴런이 끊겼나봐. 이거부터 해. 멍청아. 그래 그거부터 하라고. 침착하게. 그렇죠. 내놓고요. 잡지 말라고요. 장난같이 보여요? 놔두라고요. 그렇죠. 요렇게 가면 된다. 뭐야 안 가져. 여기 아니야? 아 이거 뭐 한 거죠?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라고? 그럼 어디야? 이게 아니라니? 이렇게 고생했는데? 여기가 아니라고? 어머 그러면 여기였나보네? 여긴 막혀있던디? 아! 아 내가 피를 밟았군요. 아씨 깜짝이야. 아 이건가 보다. 여기로 가는 건가 보네. 이 녀석이 이 비열한 녀석이 안쪽 페이크를 넣어놨잖아. 이거 역시 인성 맵이었어. 왜 또 여기 적은데? 다른 맵이겠지? 가져와. 다음 물건은 보니 뭐니 해도 파워 같은데 이 녀석이 처음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넣어놓지 않았을까. 왜냐 대중을 의식하지 않는 천녀작이거든요. 사람들의 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. 아 뭐야. 아 키 작아서 될 줄 알았는데 안되네. 저기 처음부터 낚시를 넣는 거 못함. 안돼 처음에 두 개를 빨리 써버렸는데 괜찮나요?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여우 좋았다. 파워 가져가자 혹시 모르니까. 엄마 아이고 아 자꾸 전화가 오래. 아 진동을 해놔 좀. 아이 매너가 없어. 기본 매너 방송하는 중인데 아 전화 때문에
어, 타이밍이? 알려주는 거 아니냐고? 뭘 알려줘? 아! 아, 자꾸 중간에 무슨 쟁반 노래방 같이 쟁반이 떨어지는데 자꾸 거슬리네. 뭘 알려줬어? 아, 파워가 아니라는 소리가 난다고? 그런가? 소리는 다 났는데 아니라고? 봐봐. 그럼 거북이 한번 해볼게. 아 맞네, 거북이가 맞다고 나오네. 처음에 내 예상이 맞았군요. 어? 제발 하느님 다시 주세요. 거북씨 좀. 아이고 어떡하냐,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. 아우야 저... 아 저 목 지나가겠지? 저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노는 것 같은데? 별것도 아닌 공간에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수치스럽군요. 주세요. 주세요. 뭐야? 아 하나 없어도 되네? 좋아. 여기 조심해야 돼. 두 개가 합쳐진 건가? 일단 전화 받지마. 지금 아! 아이. 시계 반대방향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어이 내가 잘못 보고 있나? 똑같은 데서 계속 지금 세 번째야.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죽음의 사야. 재수가 없어. 실수하지 말자. 아이고 아이고 진짜. 어? 둘? 서이? 너이? 다섯? 그때도 거북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또 이게 나올까봐. 근데 저 거북이 쏙 빼냈잖아. 안에 살 다 빼놨잖아. 살 발라냈기 때문에 거북이가 살아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요. 그쵸? 계속 들고 있어봐. 시계 방향인데? 근데 왜 맞았지? 아무리 봐도. 아하 알았다 왜 죽었는지. 시계 방향인데 쟤는 그냥 돌아가고 앞에 있는 놈이 과속을 하는 바람에 내가 맞는 거네. 그래서 마치 반대 방향으로 돈 것처럼 느껴졌다. 오케이 원인을 알았다. 원인 알아내. 오케이. 반대가 아니고 앞에 와서 그렇다니까. 저게 달려있는 게 앞으로 뒤로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빨리 가면 돼요 그냥. 오케이? 간단? 뭐야? 싹! 호? 쇼? 이거 까고 까고 놀고 있으려는데 하지도 못하는 게 뭘 놀아. 집중하고 있어야지 장난? 다시 갈게요. 아 위로 계속 했는데? 아 저 폭탄 떨어지는 시간 동안 여유 좀 부릴라 했는데 침착하게. 아이고 여기까지. 한 번밖에 안 죽었습니다. 어, 조심해야 돼. 비켜. 거북이 녀석. 침착하게 튀어나왔을 때 갈 때 같이 가주셈 이렇게. 요. 헛? 헛? 이거 다시 필요 없을까? 버려버려 그냥. 재수 없어. 오케이 세이브맨. 좋아요. 또? 오케이. 이거 아니구만. 드디어 피의 시대가 왔나? 파워의 시대. 파오후 시대. 두 개나 했어요. 두 개를 한꺼번에 보낼 방법은? 아, 그냥 치면 되잖아? 오케이. 뭔가 수상한데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? 여기? 간단, 간단. 아이 그게 아니야. 엄마? No. No 어떻게? 제발 죽게 해줘. 안돼.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면 처음부터인데요.
오케이 알았습니다. 모든 맵을 파악했습니다. 이제 깨는 일만 남았네요.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략해드릴게요. 밟아주시고 여기서 밟으면서 가주시면 돼요. 네. 이렇게 둘 서이 너희 다섯 이렇게 가주시고요. 간단하죠? 여기서는 거북이 네 번째에 있는 거북이를 밟아가지고 살만 발라냈고요. 원래 살이 맛있는데 침착하게 요거는 딱 오면은 뒤로 갈 때는 좀 위험합니다. 앞으로 올 때 그냥 쭉 가주시면서 위로 패스 버려버리고요. 재수 없으니까 터져주시면 저희는 슬라이딩을 하면서 쏙 들어가면 좋겠지만 작아진 다음에 들어가시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파워가 필요하다. 파워로 그냥 때려버리시고요. 돈 먹으려면 먹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. 폭탄맨이거든요.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. 아주 쉬운 거니까 침착하게 놔두셈 이렇게. 오케이 간단 나우 왜 쓰이냐 뭐지? 저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이야 가야돼. 아 뭐야 왜 저기 자꾸 들어가는 거야. 저 위로 가야돼. 저거 돌려놓고 그렇지. 지금이죠? 아! 빨리 가야돼! 아! 아. 들어가는 거 맞나? 조심해. 한 대만 죽어. 제발. 뭐야? 이쪽으로 들어가라고? 오케이. 영! 야, 근데 처음 만든 것처럼 잘 만들었다. 처음부터 좀 잘 만들었네. 그쵸? 이때는 버그 찾는 것보다는 좀 잘 만들었네. 전화 오는 거 봐. 이게 제일 처음 만든 거거든, 이 사람이. 잘 만들었어. 재능 너야, 재능 너.